볼게요. 네. 벌써 향이 아주 끝내주네요. 한번 맡아주실 수 있나요? 고소한 맛? 참기름 냄새 나요. 와, 우리가 맨날 마셨던 그 맛하고 약간 다르나요? 거의 똑같은데 맛을 봐야 되겠어요. 아하. 자, 이건 아까 그것보다 산미가 더 많다는 거죠? 노트콘보다?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커피 콩이 단단하고 네 작아요. 아, 더 그럼 많이 볶아놓은 걸까요? 이런 것들이 산미가 강한데 맛을 봐야 되겠어요. 커피 떨어지는 소리도 좋고 향도 좋고 집안에 아침이면 잠자는 공주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누워있으면 이 커피 갈아주는 커피 갈고 있을 때 그 향 때문에 일어나는데 아 이거는 카카오 그래서 제일 그 제가 좋아하는 고소하고 순한 맛 이거는 너티콘 산미가 약간 들어있는 맛 산미와 향이 있는 것 산미와 향이 있는 건 너티콘 그 다음에 바닐라 베리 네 약간의 산미와 고소한 맛 산미가 그러면 너티콘보다는 약간 더 센 것 같아요 더 약해요 아, 더 약해요?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시음하기 위해서 요거랑 군것질을 같이 해야 되죠. 오늘 이거 먹고 일합시다. 간식 먹고 일합시다. 안녕하세요. 마리맘! 목이 잠겨서 큰 소리로 인사드립니다. 지난번 제가 토분에다가 흰 백자 토분에다가 그림을 그렸죠. 미농 아니 그림 미농지를 붙이고 색칠을 했잖아요. 근데 이렇게 구워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네요. 유약 처리하고 구워서 나오는 그 시간이 조금 문제는 되는데 기다림에 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. 대신 이거 보세요. 여기 안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. 그리고 물구멍도 시원하게 뚫렸죠? 너무 예뻐. 내가 했다라는 게 더 예쁘네요. 이거는 여기는 9cm 정도 아니 8cm 입구는 8cm 요 길이는 9cm 나오더라고요. 어젯밤에 재보니까. 요거 보세요. 얼마든지 예쁜 것들을 심을 수 있답니다. 그리고 더 조금이, 아니, 이게 아니네. 더 조금이 여기 있구나. 이거는 거의 8cm 정도에 여기도 8. 그러니까 조금이 좀 예쁜 애들 심기 좋고요. 짜잔. 이거는, 아야, 아야, 아야.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데요. 빨강머리에 여기 아구리 입구는 이게 12였나? 11이었나? 이거 이러고 여기는 높이가 12cm 그래가지고 꽤 큰 분이에요. 이게 꽤 큰 분. 얘네들하고 다르죠? 예? 근데 정말 예뻐요.
그리고 그 그림 미농지 이거를 파시냐고 물어본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으셨어요. 근데 이거를 이 미농지 A4지 같은 한 장에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탁 붙여서 이제 떼내는 건데요. 물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서 떼내는 건데 플라스틱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플라스틱에도 안될 뿐더러, 그걸 낱장으로 파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량 구입할 수는 있어서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파는 데가 어딘지는 이 사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본인들은 대량 한 저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겠죠? 낱장으로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한 3, 4주? 3, 4주 이렇게 걸려서 찾아왔는데 와, 이거 너무 뿌듯해요. 그죠? 아주 그래 이게 아마 저이글이 화분에 빠질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매직잼 골드를 빨강 머리 애한테 식재할 겁니다. 기다리고 기다렸어요. 또요 친구 빨강 모자 쓴 빨강 머리 애는요. 부케를 식재할 겁니다. 기다렸어요, 이 아이도요. 예쁠 것 같죠? 넉넉히 이렇게 큰 아이들도 들어갈 만큼의 큰 사이즈라서 좋네요. 제가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선물로 왔어요. 이선영님 또 보내주시고,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 미레스 가든, 동생 고마워요. 그쪽에서는 구정 지나서 보내준대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하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어제 오후서부터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는데, 오늘 날이 좋으니까, 그냥 싹 사라졌네요. 근데 바닥에는 아직 이렇게 있는데 오늘 햇빛이 진짜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따뜻한 그런 온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얘네들 너무 햇빛 받고 잘 있죠? 이렇게 아유, 뿌듯합니다. 그 온실에서는 그간 애들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크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, 잘또 있다는 거, 보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심히 살겠습니다.